맞나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과 익히막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18 뭐 배웠나요? 뭐 하는 저 뭐 하는 중인지 물었더니 뭘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함께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그렇죠. What is he doing? What 어떻게 쓰나요? W-H-E-T. Okay, 하면 안 되고요. 이거예요. What is he doing? 이에요. What is he doing? 아닙니다. What is he doing? Okay,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나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Okay, what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해리가 안 익혀졌다는 것은 what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거죠. 이제 관심 가지세요. 어떻게 생각 글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여기 아가 A가 아 소리 냈기 때문에 what구나. What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Is Reading? A bike. 그렇죠. Reading 어떻게 써요? A bike. A bike. 한 번 더? 아니요. E. I. Bike. 자, 이 친구는 reading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riding이라고 읽고요. riding이라고 읽고요. 자, 타다가 뭐예요? 타다. ride.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타다. ride가 타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타다시. 타다시고 모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소리 안 나는 이로 끝난 하다시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얘를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해리 답지에 어떻게 썼냐면 he's ride a bike 이렇게 해놨어. 자, 지금 그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 타다가 ride인데 얘가 타는 중인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문장을 만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네. 뭐하고 뭐하고 뭐? 비동사 am, is, are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다시라서 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있을 때도 있는 경우. 세 번째 뭐? 양념시.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he's riding a bike 이렇게 하는데요. ride가 얘 다시 ride로 바꿔야지. 타다라고 써놨으니까. 타다시니까 얘가 타다시에 ing 붙이면 얘 뜻이 뭐다? 라이드는 타다였는데 라이딩은 무슨 뜻이다? 타는 중이다입니까? 타는 중인이죠. 어떤 시 됐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다? 비동사죠. 그래서 묻는 문장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두의 뜻이 하다죠. 근데 네. 이렇게 해서 하는 중인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여기 비동사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He's riding a bike. 계속해서 그는 뭐 하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그래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오케이, 잘 썼는데요. 근데 물음표를 안 했어요. 물음표 하면 안 돼.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listening. He's listening. Listening to music. 그렇죠. Listening 어떻게 쓰나요? listening. 그렇죠. 선생님 이거 쓰기 어려워서 리스테닝이라고 외웠어. 리슨. 리슨을 리스텐이라고 외웠어. 리스텐. 누가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리스텐 써야지 이러면서 쓰고, 누가 읽으라 그러면 listen. T가 소리가 결국 안 난 거지. 됐습니까? Listening to music 어떻게 써요? Hey, Miss, Miss 같은 데는 뮤직이 아니고. 자, 소리가 봐봐. 뮤직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뮤 소리를 낼 수 있겠어? 얘겠지, 얘. 뮤. 그 다음에 Zik, Zik, 뮤직. 됐습니까? 네. 그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Yes. He's listening to music. Okay.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네. 다음은 그 여자는 뭐 하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뭐라고? What is she doing?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떡해? 엥? 이것도 이렇게 썼네. 시험 이제. What I she doing? 이러고 있네. What I she doing? 어? What is she doing 해야 되겠지? 해리 됐습니까? What is she doing? 뭐 하고 있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TV를 보고 있대요. She's watching TV. TV. Watching 어떻게 쓰나요? Watching인데 watching. 자, 선생님 watching 쓰기가 어려워서 스펠링 읽기가 어려워서 watching 누가 쓰라 그러면 watching 해야지. watching. wat ch 소리 나 ch watching. she watching TV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보겠습니다. 어디에는 뭐예요? 어디에? Where. Where는 어떻게 쓰나요? W. H. E. R. E죠. Where. 그 다음에 읽다가 뭐예요? 읽다. Read. Read죠. Read. Read 쓰는 법. Okay, 이거는 ride인데요. read가 아니고요. 응? read. ea가 e나 e인데 여기서 e에서 read. 됐습니까? ride하고 read를 지금 헷갈리고 있어. Okay,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가 뭔가요? listen to입니다. listen만 하면 안 돼요. listen to. listen to는 아까 스펠링 맞췄죠. listen to. listen to music. he is listening to music 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뭐예요? read a bike. read a bike. read a bike 하면 ride a bike. 그렇죠. 자전거를 읽는 거야 이거. read 하고 ride 하고 계속 헷갈리고 있어. 네. 됐습니까?
I가 I 소리 날라면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야 되겠지. Ride a bike. 그 다음에 책을 읽다는 뭐예요? Read a book. Read a book. Read 어떻게 썼더라? R-E-A-D. Read a book. 됐으니까. 그 다음에 뮤직을 계속 모르겠어. 뮤직을 막 뭐 이상하게 썼다가 또 이렇게도 썼어. 아이고 뮤직을 뮤까지는 했는데 뮤이스크라고 썼어. 뮤 사람 다음에 뮤 다음에 즈 소리를 내면 즈 소리는 아, S가 스나 즈가 됩니다. 뮤스 뮤스 여기까지 소리가 뮤스 이 소리 필요하니까 뮤지 지 뮤직. 그 다음에 저녁을 먹다 라는 표현 배웠네요. 뭐예요? Have. Have. Have lunch. Have lunch. Lunch는 점심인데요. Have lunch. 점심 먹다고 해요. 저녁은 dinner죠. Dinner. Have dinner. 저녁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Okay. 그래서 오케이 오늘 틀렸던 것들 좀 많아요. 선생님 정리할 게 많네. 오케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